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장은입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송은향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편에서 알츠하이머병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검사 방법, 그리고 또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방법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국내 알츠하이머 환자, 치매 환자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이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없기 때문에 빠른 진단을 통한 조기 치료만이 정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알츠하이머를 미리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지금 현재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고, 네. 아무래도 원래 알츠하이머 병 치매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그전 단계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걸 미리 예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러면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그리고 운동,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만성 질환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질환, 그 모든 것들이 알츠하이머 병이든 다른 종류의 병이든 간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측해서 내가 미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런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운동인 거죠. 꾸준한 운동. 그런 모든 운동들이 만성 질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운동 자체만으로도 치매에 예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병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매 유전자라는 게 있다고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전체 100% 유전이 되는 알츠하이머 병 치매는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부모님이 치매라고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서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 유전적 소인도 갖고 있지만은 어떤 성향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질적인 성향.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도 우리 부모님이 고혈압이면은 나도 고혈압인 경우가 많고,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에 대한 위험이 이제 올라가듯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액티비티가 운동량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잘안 움직이고 활동량이 적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 안에서 같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가족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알츠하이머병을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발견하면은 그나마 이제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빨리 발견할수록 또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겠죠, 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조기 발견, 조기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 약을 챙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시점하고, 대소변까지 다 돌봐야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매를 방치해서 아니면은 진단을 좀 늦게 받아서 치료 시점이 늦춰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돌봐야 되는 가족분들이나 간병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그 간병 부담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치료하는 것이 완치를 시키거나 되돌려서 이제 인지기능 저하가 없게끔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빨리 이제 시작하면 할수록 그 경감 속도를 늦춤으로 인해가지고 속도를 그 치매의 정도를 점점 떨어지는 거를 1년 늦추냐, 2년 늦추냐, 3년 늦추냐에 따라서 그 환자분이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보호자의 부담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최근 워낙 이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지만 본인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또 이제 보호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편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방법들 또 중요성 살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송은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